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부시게 아름다워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 한미TV 유정님 국장님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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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리가 바뀐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네.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모처럼 기독방송 이제 네. 초대석에 나오셨는데요. 네. 저희 청취자들하고 한다나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시카고 한미TV의 유정인 국장이라고 하고요. 또 한미TV 채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네, 유정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인터뷰만 하다가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네, 초대를 받아서 지금 너무 떨립니다. 아이고, 반대로 제가 좀 많이 떨고 있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저희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오셨는데 네. 저희 크리스천들은 이제 서로 만나면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간증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청취자들에게 먼저 우리 한미TV 국장님으로 유정님은 알지만 네. 크리스천으로서 유정님이 자매님은 네. 어떤 분이신가 좀 궁금한데 네. 우리 자매님 그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의 이야기 간증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요 이런 간증이라고 하기도 참 부끄러운 게 뭐라 그럴까 제가 내세울 것이 너무 없는 이 너무나도 그 한 작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을 좀 해왔었어요. 그래서 게스트로 초대를 받고 나서도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네, 간증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네.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누군가가 이제 찾아주고 불러주고 하는 데는 반드시 그분의 이유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찾아줄 때, 불러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내세울 거 없지만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간증을 얘기를 주셨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자매님은 네네.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을까 예수님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없으세요. 크리스찬이 없고 이제 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찾아서 만나게 됐는데 그 고무줄 신앙이라고 하죠. 예. 늘어났다 줄었다 예. 제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는 정말 뜨겁게 만나다가 또 이게 또 세상적인 그 재미에 빠져서 한동안 또 제 욕심대로 살다가 다시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다가 그렇게 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게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언론고시 준비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이런 방송국 쪽에 그런 목표가 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다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안 예. 붙고 예. 예. 너무 이게 안 된다 힘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친구 따라 네,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저희 첫 하나님과의 네, 첫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갔나 친구 따라서. 네. 네. 친구 따라서 네, 손잡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좀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몇십 번을 한국의 대표 방송사들한 방송사는 다 이력서를 넣어서 MBC, KBS, 예. 이제 유명한 방송사 다 썼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방송사 취업을 앞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마 한 진짜 한 70번, 80번째 썼던 것 같아요. 이력서를. 네. 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저를 떨어뜨리시면 이것이 제가 가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과감하게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만약에 근데 이 방송사에 저를 합격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평생 이 길로 가면서 그러셨군요. 네, 가겠다.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합격하셨나요? 제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예, 하나님 은혜 네. 많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부터 네. 계속 이제 네, 방송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같이 그 교회에 계속 다니셨나요? 네. 그렇게 이제 교회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그리고 한참 또 열심히 또 방송 생활을 했죠. 한국에서도. 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유학길에 갑자기 오르게 됐어요. 예.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이제 잠시 후에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 언론인으로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네. 특수한 분야인데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잘못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 오셔서 한미TV에 근무를 하셨는데 얼마쯤 근무하셨나요? 시카고에서 제가 한미방송에서 제가 횟수로 9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예, 9년 전에 오셨을 때 시카고. 네. 지금 시카고 많이 다르지요? 9년 전. 네, 맞아요. 9년 네. 전과 비교해서 일단은 코로나가, 네, 코로나19가 되게 네. 우리 생활에 갑자기 이제 들이닥친 네, 팬데믹 그리고 요새 너무 불경기. 네, 불경기. 불경기. 그때보다 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경기가.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로 많이 다르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인으로서 시카고를 그동안 보고 네. 느낀 점 뭐 많겠습니다만은 네. 그 잠깐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시카고의 언론인으로서 예.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카고 한인 사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접하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매일 만나는 분들이 우리 동포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시카고에 계시는 많은 한인 동포분들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각자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 네, 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이 한국 땅이 아닌 이 뭐냐면 이국 땅에 정착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셨겠을까.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요새 인종차별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오신 우리 한인 동포분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소규모 비즈니스 우리 대표님들. 많이 예. 만나면서 예. 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9년 동안 쭉 봐오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우리 2년 지나고 이제 여기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카고가요? 예, 시카고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시카고 지금 많은 한인 단체분 단체장 분들께서 이제 단체들이 꽤 많아요. 비영리 단체도 이제 권익을 이민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 또 시카고 한인 사회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우리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분들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결과는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나센터, 뭐 한울, 이민자 보호교회 예. 많은 또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도 우리 한인분들을 위해 예술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시카고 한인회 또 우리 한인 동포분들을 위해서도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카고 한인 사회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경기도 어렵고 또 많이 타주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 3대 도시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미국의 3대 도시 시카고에서 또 우리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동포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자랑스럽죠. 네, 네. 그
계속 저희는 그 2세, 3세 분들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 주시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시카고가 좋습니다. 그래요. 네. 시카고가 좋습니다. 네. 뭐 이사 가시는 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겠고. 네. 그런데 세계가 바라보는 시카고. 네. 역시 멋있습니다. 네, 그 빌딩도 있습니다. 멋있고 잘 정돈된 이런 도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그래요.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우리 그 믿음의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가지고요. 네.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네. 근데 우리 유정님 자매님께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네, 뭐라고 생각하시죠? 본인의 은사. 저의 은사요? 예. 아, 사실은 은사라고. 아, 은사. 네, 은사. 저 은사요. 하, 저 질문을 받고 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은사.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새로운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뭔가를 공유한다는 거. 예. 그 마음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 은사라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네, 네, 그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 주신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엄청 큰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예,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죠. 아, 그래요. 더 많이 베풀면서 이렇게 더 많이 사랑하면서. 예. 네. 아, 이렇게 좋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매님께서는 자매님에게는 특별히 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아,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특별한 거잖아요. 우리 자매님에게만 주신. 네. 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또 영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그, 네, 하나님의 이름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요. 케이시베 초대해서 이 시간에는 시카고 한미TV 국장님이신 유정민 자매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자매님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 크리스천으로 언론인. 네. 이게 상당히 좀 힘든 매치인데, 그렇게 이제 크리스천으로, 크리스천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도전적인 분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크리스천 언론인으로서, 아,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모든 시각을 중립된 입장에서 보는 자세. 네,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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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을 지키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구나. 아, 언론인으로서. 네. 그 자칫하면 남의 얘기 듣다가 그냥 쏠릴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갈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근데 밸런스 잡기가 좀 어려우셔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하셔요, 그럴 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일은 또 그 제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많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단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 기도로. 네. 네. 제일 먼저 이제 지혜를 달라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 네, 행동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네. 네, 기도는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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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좋습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된 끈이니까요. 그걸 일상화 되지 않으면 우리가 늘 실패하고, 네, 넘어지고 또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네. 자, 자매님 그러시고 이제 이건 좀 우리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이제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이제 올해로 44주년을 맞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5월 24, 25, 26일 날 이제 우리 축하 행사하고 펀드레이징도 하는데, 26일 날 저녁에 이제 축하 음악회를 합니다. 44주년 감사 기념 음악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님을 저희가 특별히 진행으로 초청을 했는데, 네. 어떠세요? 어떤 마음, 또 어떤 소감, 어떤 각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또 목소리라고도 하셔서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달란트를 저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일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절하지 말고 응해라, 답해라, 달려가라 하신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깊은 마음으로 제가 쓸수 있을 때, 할수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있을 때 마음껏 그 예. 달란트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네,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음악회 진행을 맡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음악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힐링도 되시고,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뿐만이 아니라 비종교인 분들도 친구도 이렇게 손잡고 같이 오셔서 오셔서, 네, 같이 네. 음악회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매님. 네. 특별히 저희 이제 음악회가 네. 이제 고전하고 현대하고 음악으로 엮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네. 바이올린 하시면서 장구를 친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우리 음악을 이제 우리 찬송가에 섞여서 아, 찬양을 찬송가. 하고, 네, 아.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리틀 올 코리아도 나오셔서 이제 연주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좋은 이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님, 이제 여기서 멈추실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딘가를 이제 향해서 막그 발전해 가실 텐데, 아. 우리 자매님의 소망, 또 기도 제목, 이런 게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의 소망이요. 예. 아, 저의 소망이요.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도 사실 많은데, 일단은 기도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곤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좀 멈췄으면 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제일 커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단 30초라도 손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네, 저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을 포함해서 친구들을 포함해서 이제 믿지 않는 저희 그 지인분들, 예. 네, 그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싶어요. 제가 네. 네,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예. 네,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직 이제 믿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셔요. 네,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 예. 네, 이게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행복이 언제였던가, 내가 언제 행복했었나.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오지 않나요? 어떠세요, 목사님은? 행복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기쁨, 기쁨, joy, 네. 그리고 이제 happiness. 그런데 joy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늘 간직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happiness, 행복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늘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래요. 네. 그래서 행복해주는 거 우리 모두의 소망일 수 있을 수 있죠.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기뻐할 수 있는 네네. 그 그게 이제 기쁨, 그쵸?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많은 분들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선 아까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큰 거가 이제 우크라이나 그 네. 전쟁이 멈추는 거였는데요. 사실 보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네. 되고 부녀자리들이 끌려가고 남자들이 죽고 막 이런 거 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맞아요. 거예요. 네. 네, 우리 지구의 한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네. 죽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 맞아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매님 이제 우리 이거 비밀 얘기인데. 네.
자매님 나가시는 이제 교회에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자매님 자랑을 무지하게 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아이고 그러면 이번에 제 차례인가요? 네, 그래서 네. 우리도 자매님께서도 나가시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저 너무 감사하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서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온 지는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예, 1년 좀 작년 4월 4일에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고 그 전에는 거의 한 9년 동안을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방학이 길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너무 이제 그 사회적인 그 세상적인 것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에 너무 재미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교회는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9년 만에 다시 교회를 찾아서 시카고 예수사랑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 저희 교회는 정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정말 가족 그 집 나간 딸이 이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따뜻하게 모든 분들께서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잠깐 이제 자랑을 하자면 저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이제 매달 매일 주보를 제가 이제 교회 앞에서 매일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거든요. 이게 나오나요? 아 이게 우리 이제 웹사이트를 저희가 웹사이트로 이렇게 띄워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는요, 예수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로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행복한 교회고, 그리고 저희는 그 저처럼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예수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카고와 이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또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러시죠? 맞아요. 노스웨스턴 학교가 이제 교회랑도 가까워서 그렇지는 몰라도 거기 학생들도 꽤 많아요. 많아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 교회들은 노인들이 많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조 목사님께서 다녀오신 예수사랑길은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러셔요. 아 맞아요. 제가 실수로 우리 저희 조선영 담임 목사님 성함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진짜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 말씀 안에 그 제가 찾던 그 기도의 궁금증이 풀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저는 자주 하고 있어서 그 말씀에서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열심히셔요, 그냥 우리 목사님 아주 열심히요. 맞아요. 가만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고. 맞아요. 되게 바쁘세요. 그러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도 이제 그 컬럼 방송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열심히 잘 해주십니다. 이건 우리끼리 나눈 이제 비밀이에요. 아, 그럼 비밀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어느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못한 이야기 저희가 또 모셔서 듣기로 하고요. 오프 더 레코드로 계속 하시죠.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기독교 방송국을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스태프들이 또 우리 서 목사님과 함께 스태프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방송국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44주년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이 우리 서 목사님을 주축으로 많은 또 이사님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힘써주시는 우리 다른 스태프분들이 오래오래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44주년이 아니라 이제 80주년, 90주년, 100주년까지 네, 가는 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아, 네, 주님 네. 오실 때까지 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먼저 제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카고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자, 올해 향기가 네. 가득한 오늘 네. 초대석에는 시카고 하미TV 국장님이신 유정미 장미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쉽지 않은 자리였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26일 오후 7시 우리 시카고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음악회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